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1일 한미일 세 나라는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중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세 나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한미일 해상훈련 중 전략자산이자 기아민 항모를 언론에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3국 언론이 동시에 관련 취재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루스벨트함의 활주로는 지상보다 짧은 1100피트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탑승자에게 특이한 체험을 선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항모 밖으로 쏘는 역할을 하는 캐터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벨트함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멈춰있던 항공기를 3초 만에 시속 160마일로 달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탑승자는 지구중력의 3배에 가까운 가속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스벨트함 갑판에는 FA-18은 물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오크 해상작전헬기 등 함재기들로 빼곡했습니다. 루스벨트함과 같은 니미츠급 항모들은 통상 웬만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과만 먹는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력을 미국이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루스벨트함이 소속된 미 제고 항모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은 한미일 취재진과 만나 이 지역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 뒤 곧바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두 대가 현지 시간 20일 야간 훈련 중 도쿄 남쪽 태평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아라미노루 일본방 위상은 기자들에게 4명씩 태운 SH-60K 헬기 두 대가 20일 늦은 밤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는데요. 탑승 인원 중 한 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헬기 사고는 다른 비행체에 비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지만 두 대가 함께 같은 지점에서 추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체 결함이나 조종 실수라고 해도 두 대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아라 방위상은 헬기의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담한 작전 수행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호위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했고 일본 국방성은 당분간 모든 SH-60K에 대한 훈련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구조대원들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각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두 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을 회수했는데요. 이는 두 대의 SH-60K가 서로 가까이 비행하고 있었던 정황 증거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난 신호가 단 한 번만 들렸다는 점입니다. 두 헬리콥터의 신호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헬리콥터가 같은 장소 근처에 있다는 또 다른 시그널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일본 해상자위대 8명을 태운 SH-60K 초계 헬기 두 대는 야간 훈련 도중 충돌한 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헬기 한 대는 나가사키 공군기지 소속이었고 다른 한 대는 도쿠시마 연기지 소속이었는데요. 탑승자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훈련 도중 같은 편끼리 충돌할 사유가 무엇이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사고 기종인 SH-60K는 길이 약 20m, 중량 10.9톤의 4인용 헬기로 대잠수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SH-60B를 기반으로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했는데 일본은 약 70대의 SH-60K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사고 헬기는 야간 대잠훈련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활동에 따른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광범위한 해군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또 한 번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날이 사고는 일본 육상자위대 UH-60 블랙호크가 일본 남서부 미야코 섬에 추락한 지 1년 만에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 사고는 롤백으로 알려진 엔진 출력 문제로 인해 승무원 10명이 모두가 숨져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에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유난히 전투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일본 북중부 해안에 추락해 승무원 2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훈련 비행 중 동해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한 대에 조종사 2명이 죽음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시카와현 항공자위대 고마스 기지의 F-15 전투기는 훈련을 위해 기지를 이륙한 뒤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동해로 추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이전 세대 시오크인 일본 해군 SH-60J가 아오모리에서 야간 비행훈련을 하던 중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항공자위대는 대당 1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인 F-35까지 잃어버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 항공자위대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훈련을 위해 출격한 F-35A 한 대가
미사와시 동쪽 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조종사의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항공자위대는 전투기가 마지막 교신을 보낸 곳의 해역에서 꼬리 날개 일부를 발견했으며 미군과 함께 초계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이 준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가 추락사고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 단계 중이던 2014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적이 있지만 실전 배치된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이 아주 곤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추락한 전투기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찾아낼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F-35A가 실종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기 이잔해를 먼저 발견할 경우 F-35A에 적용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부랴부랴 기체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기체의 일부가 일본에 의해 해상에서 수거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기체의 일부를 가져갔을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와야 방위상의 반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항공자위대의 F-35A 12대의 비행을 당분간 중단한다. 미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마치 F-35A의 기체 결함이 의심된다라는 느낌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당 9천만 달러, 무려 1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당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산 전투기를 지나치게 많이 구매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구매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온 최첨단 전투기가 추락했으니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추락한 전투기는 F-35A를 개발한 미국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직접 들여온 것이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쓰비시 중공업 측 생산 공정에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따라서 일본은 록히드 마틴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기체 결함을 주장했으나 뒤늦게 일본 공장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는 해상자위대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육상자위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의 한 부대가 공식 X에서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이란 표현은 일본이 서구 식민지배하의 아시아 국가들을 이 전쟁을 통해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용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서로 싸웠기에 조국을 위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1940년 대동아 공영권 의확립을 도모한다는 것을 외교 방침으로 내걸었고 1941년 12월에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부르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패전 후 미 점령군은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육상자위대 오미야 주둔지의 제32 보통과 연대가 SNS에 자신들이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대동아전쟁 최대 이격전지 요황도 조국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미일 양측령령의 명복을 기원한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일본 자위대는 해상과 육상을 막론하고 망언을 남길 시간에 역사 공부도 하고 작전 역량도 늘려야 될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